네, 이제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후보의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국민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주실 모경중 의원, 백승하 의원님 두 분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국민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행동 결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대통령은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데 몰두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을 전쟁의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과를 빙자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무능 범법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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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전쟁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낼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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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재정당 시민사회와 연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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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1동. 네, 결의문 낭독해 주신 모경중 의원, 백승하 의원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전쟁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심판에 대한 열망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당과 전 지역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켓에 새겨져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천만 명 이상 서명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회가 종료된 뒤에는 촛불행동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면 검은색의 삼성 휴대폰 분실하신 것 같습니다. 무대 앞쪽 더불어민주당 운영 부스에 보관하고